네, 안녕하십니까. 상민통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저희 이제 세 번째 여성 트럭커 분이 오늘 이제 첫 배차를 받고, 이제 부산 신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이제 동승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여성 트럭커 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3일 전에 저희 회사에 이제 도착을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도로 연수를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를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부산 신항으로 가는 이제 수출품을 이제 좀 적재를 좀 하러 가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상차지를 처음 가는 곳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커피숍에서 커피 타임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차지를 어차피 이제 처음 가시는 전에. 거잖아요. 네, 가기 전에 네. 어떻게 하라고요? 100에서 50m. 네, 100에서 50m. 출입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얘기하고, 네. 대부분이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안에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 네. 오늘 그거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같이 로드뷰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저희 직원이 무조건 이렇게 다 보거든요, 로드뷰를. 다 봤다가, 이건 좀 사장님이 좀 아쉬워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캡처를 해서 사장님 배차판에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50m나 100m 가기 전에 일단 수돗물 하신 다음에 좀 내리셔가지고 뭐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뒤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후진해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소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뭐 2공장으로 갈 수도 있고 3공장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 오늘 3시 상차잖아요. 늦었대서 사장. 괜찮아. 이건 이 정도는 제가 또 연락을 했고요. 한 10분 정도 늦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항상 전화 통화를 해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요. 네, 많이 혹시나 늦으면 왜냐면 통행이 뭐 도로 사정이 막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사장님이 통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우리 배차 팀에다가 얘기를 한대요. 아, 제가 배차 팀에 전화해요. 네, 뭐 늦으면 늦는다. 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늦는 부분은 네. 사장님이 통화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배차팀에다가 얘기를 하시면은 네. 우리 담당 직원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또 우리 직원이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네. 이렇게 조치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죠. 왜 조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면 사고 나요. 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좀 느긋한 마음으로 비상등 한번 켜보실래요? 하시고 여기 맞네. 굳이. 자 수도 하시고요. 네, 비상등 켜셨죠? 네. 드디어 인생 처음 첫 상차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긴장됐지만 도로 연수 때 배웠던 방법 그대로 팀장님께서 질문하고. 내가 답했던 방법 그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했더니 아무 탈 없이 첫 상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 신항에 있는 하차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이 제품에 대한 가지고 숙지를 좀 했는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래하거든요. 네. 사장님, 톤수 몇 톤이에요? 6.5톤이요? 네, 6톤. 6톤. 8레트. 몇 8레트? 36레트. 예, 예.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래한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배차티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야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에까지 꽉 찼어요. 근데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중량톤이면은 어떻게 실어야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어제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몇 톤을 몇 바레트를 실어야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앞 조절도 뭐 과적이 안 걸리게끔 하는 거고. 자, 통행권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사장님이 돌지 말아야 할 선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회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길로 빠져야 돼요. 무조건 주황색 차선으로 우리 4.5톤 차량은 무조건 4.5톤 차량은 오른쪽으로 무조건 주황색
그 차선으로 빠져야 돼요. 그 방 뒤에 차 앞에 있어요. 새 차 아니에요? 저 지금 한 한 시간 달렸나요? 고속도로 참 별거 아니죠. 막상 달려보니까 고속도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개 바퀴 물어야 돼요 우리는. 자, 이럴 때 이제 어라운드 돌면 도움이 많이 돼요. 어라운드 돌면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첫 배차잖아요. 또 동행을 해서 가니까 일단은 사장님도 긴장은 하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두세 배 더 긴장을 하고 가야 하거든요. 또 안전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뭐 첫 번째는 안전하게 또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재밌게 가는 게 또 그게 또 목적이라고 나는 또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사장님이 좀 힘들지 않게 좀 재밌게 이렇게 좀 가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신경 써서 그냥 좀 잘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좀 많이 도와주셨고 도로 연수 네. 과정하고 네. 실제 지금 상차하고 이렇게 고속도로 네. 나오고 하니까는 도로 연수의 중요성을 좀 네. 피부로 느끼죠. 네. 처음인데 혼자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어떻게 갔을까? 아, 어떻게 내려갈까?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차가 크니까 이게 부담감이 더 이제 일반 승용차를 이제 운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길고 이게 생애 처음으로 이런 차를 타 운전을 해보니까 예, 좀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이제 함께 이게 같이 동행을 해주시겠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